와파라치 찐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2020 BTS 페스타 기간 중 올해 밤에 아미들에게 가슴 절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같은 노래를 선물한 정국의 Still With You.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정국이도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한 이 한마디로 아미들 눈물샘 터지게 만들어버린 우리 꼬기의 첫 자작곡 Still With You. 사실 이 노래를 듣고 지난 5월달에 방탄소년단 트윗에 올렸던 이 한 장의 사진이 Still With You의 티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도 오고 꽃들이 피고 있네요. 오늘 뭐하나요 다들? #BOTD #BTS of the day. 도대체 민들레가 왜 티저라니 이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일까요? 물론 저희 주관적인 해석이니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들레의 꽃말은 행복,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꽃말을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노아가 방주를 띄웠던 시절, 세상의 동식물은 모두 도망을 갔지만 뿌리를 깊게 땅에 박고 사는 민들레는 도저히 물을 피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벌벌 떨다가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는데 하얗게 센 머리를 본 하나님은 조그만 꽃이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깃털이 붙은 씨앗을 하늘로 날려보내 그 씨앗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게 되고 민들레는 바람으로 씨앗이 옮겨갈 수 있게 해준 신께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이나 감사라는 말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말들이지만 그것이 조금만 박탈되면 일상의 행복이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행복이란 민들레의 꽃말처럼 전국의 스틸 미디움은 그때는 당연했던 일상의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걸 깨달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홍수 속에서도 도망가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박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탄소년단의 뿌리는 결국 아미들에게 깊숙이 박힌 민들레처럼 비록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갈 수 없는 아니 가지 않는 전국의 굳건한 다짐이기도 해 보이며 어린 왕자가 돌보던 장미꽃처럼 아미라는 장미에게 다시 돌아가는 전국의 사랑의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또 레인은 단순히 내리는 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쏟아져 내린다든지 또 요즘 신조어로 파티 등에서 모두들 다 즐거운데 혼자만 그렇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날 올라온 트윗, 6월 5일에 발표한 노래. 이날 실제 비가 왔었는지 가물가물한데 일기예보는 비오는 예보로 되어 있네요. 전국의 고향인 부산은 비가 제법 왔었나 봐요. 일단 저희 민들레 티저 네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Love myself,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용서하듯 남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게 됩니다. Map of the soul. 나의 가슴에 슬픔이 한가득 차있게 되면 나는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나의 영혼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지도길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돌뿌리가 있기도 하고 폭풍이 있는 거친 오솔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두려움 없는 사랑의 힘이며 그 힘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Speak yourself. 그리고 그 힘이 깨어났을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진실하고 아름다운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정국이와 우리가 걷고 있는 2020년의 오늘은 어쩌면 영혼의 지도 속 험난한 오솔길을 헤치고 나가는 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할 걸음이 아마 잠수도 있지만 그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